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와 그 일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이 극진히 사랑하는 하시는 기관이죠. 대상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마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장 사랑하시는 단체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교회를 묘사하면서 영광스러운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가를 잘 말씀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어떤 기관보다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발부터 교회를 아주 은혜롭게 시작을 하시고 또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교회에 훌륭하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정말 귀한 직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고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 같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함 같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 교회의 구성원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 모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시듯이 그의 백성들을 교회로 모아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치 자녀를 품에 안고 있는 어머니와 같다. 요한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100% 다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서 선택을 해서 뽑으셔서 교회로 모아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교회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당은 건물도 있고 또 이런 조직이 있지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하나님 백성들의 단체,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령 공산치하에서 예배당이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두 사람이 모이든 세 사람이 모이든 모여서 조용히 기도할 때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죠.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민족과 딱 구별을 했거든요. 이방인들과 뭐 아모리라든지 여부서라든지 뭐 주변의 다른 나라와 구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특별히 관리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는 이제는 민족의 그 경계를 초월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신약시대 와서는 민족을 초월하고 종족을 초월하고 백성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으셔서 그의 백성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은 영광스러운
단체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교회가 개척된다고 다 잘 되면 너무 좋은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방해하는 세력이 많거든요. 특별히 사탄은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 사탄은 계속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싫어하니까. 우리 권자에도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힘들었잖아요.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모임도 잘 못 가지고 그때 아마 사탄들은 모여서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잠시 후에 그 코로나도 물러가게 하고 지금은 또 자유롭게 모이도록 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단체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방해를 받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그 주변에 방해를 받았잖아요.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은 그것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증거하면은 그들이 또 엘리야를 박해를 하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특히 아합 왕 시대 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망도 다녀야 했고 광야로 도망을 갔지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엘리야가 너무 힘이 들어서 도망가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저 이제 너무 힘이 없습니다. 지쳤습니다. 라고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7천인을 남기리니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7천 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필요할 때 모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어할 때 지칠 때 우리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면서 아니다. 내가 너 외에도 7천명을 지금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좀 적게 모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아무도 없어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의 백성을 때로는 몇천 명, 몇만 명, 수없이 많은 그의 백성들을 곳곳에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베풀어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다 중요하잖아요. 손도 중요하고 눈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머리인 것입니다. 우리 뇌죠. 여기서 생각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머리를 통해서 온 몸에 이제 할 일을 이렇게 지시하죠. 손을 보고 물건을 잡으라, 발을 보고 걸어가라. 모든 그 명령 체계가 머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몸을 주관하죠. 마찬가지로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인간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시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와 같은 존재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잖아요. 우리가 부족함이 많고 죄인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탁 머리와 몸처럼 연결을 시켜주셔서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염려, 세상 걱정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보살피고 계시고 또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맡은 일꾼들은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내가 좋아서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나는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각각 지체 역할을 합니다. 그 지체 역할을 잘하면 몸이 건강하고 그리고 전체 건강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아서 이 성가대, 성가 찬양을 통해서 또는 각 기관의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성장도 하고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머리, 우리의 그 두뇌에서,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 지체에게 주는 그 명령, 전달을 잘 받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머리가 잘 역할하면 그 사람의 삶이 그만큼 훌륭하게 되는 것이죠. 왠 좋은 생각을 하니까.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있으면 자연히 그 몸이 좋은 뜻을 따르게 되잖아요. 선을 행하게 되고 사랑을 베풀게 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따라서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관할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도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인도대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그리스도 생각, 이 두 생각이 하나가 될 때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복된 자들이 없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을 지키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게 제대로 잘 되지 못한다면 혼란이 오게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감사하게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연결이 돼서 연합이 돼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의 자녀, 그의 백성들을 양육을 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라고 말을 합니다. 유명한 제네바의 신학자였던 요한 칼빈은 교회는 영적인 신자들의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역할을 하죠? 자녀를 출산할 뿐 아니라 저절 먹이고 보살피고 잘 양육시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품에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는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면 어머니인 교회는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양식을 제공하죠. 영양가 높은 아주 깨끗한 젖을 먹이고 잘 자라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때그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단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돌보심을 통해서 위험할 때 어머니의 보호를 하잖아요. 그리고 필요할 때 옷도 입혀주고, 필요할 때 또 몸이 약해지면 좋은 건강식도, 약도 제공하죠.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어제 교인들 중에는 좀 약한 분도, 믿음이 어린 분도, 또 때로는 좀 상처받은 분도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분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상처가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죠. 시편 106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은혜로 기억해 주십시오, 주의 구원으로 권고해 주십시오,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주십시오. 정말 좋은 기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주님의 품 안에서 자유롭고 건강하고 활발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양육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도 듣고 함께 기도 생활하고 함께 격려하고 약한 자를 붙잡아주고 흔들린 자를 세워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덕을 끼치는 좋은 말 많잖아요. 격려해주는 말, 또 붙잡아주고, 그래서 서로 붙잡아주는, 이것이 교회 생활의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교회의 그늘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곁에 옆에 앞에 뒤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다.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잖아요. 또 실제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바쁘게 세상에서 일하던 자들이 이제 주일날 모든 것을 두고 교회에 나오면 반가운 만남을 가지게 되고 또 서로의 주님 안에서 문안의 인사를 하고 그리고 기도의 또 제목을 서로 나누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그런 교제를 나누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생각도 좀 짧을 수 있고 마음대로 활동 잘 걷지를 못, 어린아이가 금방 걷지 않잖아요. 오랫동안 누워있다가 앉고 한 발 두 발 이제 걸음을 내딛기도 하면서 자라는 것처럼 교회 나온다고 금방 믿음이 좋을 수는 없거든요. 처음에는 교회 나와도 약한 믿음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한마디 들으면 그것이 아픔을 겪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닿게 되면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서로 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영향을 공급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은
이제 서서히 자립적인 내 스스로 발로 디딜 수 있는 그리고 걸음을 뗄 수 있는 나중에는 달려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어머니와 같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나의 신앙생활을 잘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저도 교회 처음 나갈 때야 뭐 모르잖아요. 어릴 때 그냥 재미있어서 성탄 때 가면은 아주 좋은 재미있는 노래도 배우고 또 어울려서 또 서로 그 성경 암송도 하고 그리고 또 칭찬하면서 뭐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도 뭐 연필도 하나 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기쁨이 되는데 나중에는 아 이제는 내가 뭔가 교회에서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또 이제 성가도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면서 그 믿음 생활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해서 자라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장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라간다는 거. 자, 교회는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는 영적인 어머니처럼 성도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해주고 약할 때 붙잡아주고 흔들릴 때 굳게 세워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좀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게 뭐 큰 문제 될 건 없거든요.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리고 좀 기다릴 수 있지. 그래서 좀 생각이 다르더라도 기다리기도 하고 이해도 하면서 배려도 하면서 나갈 때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교회의 또 영광스러운 교회는 자 첫째는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시다. 두 번째는 교회는 영적인 어머니와 같다. 그럼 세 번째는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맡은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어쩌다가 열쇠를 어디 두고 집에 왔는데 잠겨 있어요. 들어갈 길이 없잖아요. 문을 부수지 않는 한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열쇠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열쇠가 필요해요. 천국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쇠가 절대로 필요한데 그 열쇠를 누구에게 맡기셨나요? 미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또는 뭐 장관에게 아닙니다. 열쇠를 맡겨주신 사람은 권력자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고 위대한 학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 열쇠를 맡기셨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그 권리가 뭐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속죄함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열쇠로 지금 천국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천국 문이 열려 있을 때 백성들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교회에 이 열쇠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단체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크고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뭐 대도시에 있든 시골에 있든 그게 문제 아닙니다. 교회에 맡겨주신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돼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속죄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에게는 천국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의 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베드로에게 맡겨주었잖아요. 그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이죠. 베드로 개인인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베드로처럼 그런 위대한 사도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열쇠를 맡겨주셨어요. 그럼 그 열쇠 우리가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함으로 친구에게 야 같이 우리 교회 가보자. 자 우리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독선자를 보내주셨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주셨다. 그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아무리 좋은 뭐 우리가 달변가가 아니더라도 뭐 좋은 글도 쓰지 않더라도 단순하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목숨 바쳐주셨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영접만 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단순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천국 열쇠를 문을 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뭐 교리를 다 몰라도 괜찮아요. 복잡한 뭐 성경을 다 꿰지 못해도 괜찮아요. 복음을 통해서 천국 문을 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즉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죠. 우리 몸이 머리를 주관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우리 몸을 주관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중앙교회를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우리는 큰 믿음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만일에 사람 생각으로 한다면 아마 지금까지 우리 오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몸과 그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몸이다, 지체다, 손이요, 발이요, 눈이요, 귀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많은 시련 연단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 머리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은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실 것이고 언제까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부름을 받은 그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으며 말씀으로 양육받고 기도로 힘을 얻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그래서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품에서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해나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한 대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면서 오늘도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아직까지 들어오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가까이 이웃이 될 수가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함께 천국에 들어가도록 열쇠를 여러분이 주셨잖아요. 이걸 딱 쏴두지 마시고 딱 손에 잡고 언제든지 천국문을 열어서 우리 함께 그날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